만나봤대. 조용히 들어온 거 지금 무슨 소리야? 맞죠? 이렇게 들은 소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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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아니, 같아요. 이렇게 요가복 입으시니까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아니에요. 착시 효과예요. 진짜 수업하러 온 거 같다. 수업하러 온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주제가 나이트 뷰티 케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꿀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굿나잇 요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평소에는 잘 주무시는 편이에요? 주변에 잠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면에 시달리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길어야 5분 안에는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최고인데요? 네. 핸드폰만 안 만지면 저는 100% 잘 자요. 그럼 예민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수면에. 네. 아, 전 그건 있다. 아, 자야 돼라고 생각하면 또 잠이 안 와. 그 강박증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안 자면 안 돼라고 하면 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막 조금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야 자는 편이고 뭐 하나라도 불빛이 좀 거슬리거나 소음이 있거나 하면 그게 뭐 정리가 될 때까지 잠을 잘 못 자요. 그럴 때는 내가 몸을 좀 컨트롤해서 빨리 좀 자고 싶은데 쉽지가 않으니까. 우선 들어갈게요. 네. 오, 선생님. 예. 진짜 멋있어요. 우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가락을 나의 몸 쪽으로 눌러줄 거예요. 바닥으로.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밀어내면서 소고양이 변형 자세를 할 건데 척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등 둥그렇게 말아주세요. 시선은 배꼽 바라봅니다. 자. 오, 당겨요. 마시는 숨에 허리 C컵, 척추를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 뒤로. 자,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등 둥그렇게 말아서 C컵. 자, 그대로 정자세로 왔다가 손목 한번 일어나주세요. 손목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번엔 저희 엎드려서 두 동작을 할 건데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려 주세요. 엎드려서 양손을 어깨 앞으로 두고 저 먼저 보고 갈게요. 왼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트위스트. 엄마야, 엄마.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괜찮다면 왼 어깨를 열어서 양쪽 팔뒤꿈치를 잡아주세요. 트위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시죠? 두 엉덩이가 웬만하면 바닥으로 닿을 수 있게 하늘을 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네, 하나씩 해보세요.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두 무릎을. 네, 그리고 더 괜찮으면 자, 이제 어깨 많이 아프시죠? 정말 네. 아파요. 아픈 만큼 풀리는 거예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럼 이 손도 한번 양팔 손끼리 터치하거나. 제 손이 어딨어요? 손이야. 제 손이 어딨어요? 손이야. 너무 유연하신데요? 네. 여기다 봐, 잡았어요. 깍지 껴서 뒤로 쭉 물려주시면 돼요. 깍지?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돼. 아, 징그러워요. 맞죠? 너무 괴로워요. 아, 잠 다 깨겠네, 선생님. 아,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잠을 잘 자는 사람. 자세가 뭔가 이거 맞는 거. 진짜. 너무 웃겨서. 너무 유연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반대 동작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아, 반대로 또 해야 돼요? 해줘야죠. 여기만 너무 열려 있으니까 이쪽 하셔야 돼요. 어떡해요. 이쪽. 나 참 잘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니, 세상에. 맥주 한잔 먹으면 바로 자는 사람인데.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네, 그렇게 한번 하고 계세요. 지니 씨 누워주세요. 네, 엎드려 주시고. 지니 씨 특히 골프 선수니까 그대로 여기 밀어내면서 트위스트. 고개 힘주셔야 돼요. 바닥을 왼손을 뒤로 보내서 등 뒤로 보내서 깍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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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지니 씨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저 사람이 싫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근데 하시면 진짜 시원해요. 많이 아프죠? 아픈 만큼 가시면 돼요. 네. 시원하긴 하네. 네, 시원하시죠? 네, 네. 잠은 깨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졸았어요. 저렇게 하고. 이번엔 숫다 비라아사나라고. 숫다? 누운 영웅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이제 하체 부종이랑 통증을 빼주고 저희 이제 꿀잠 자기 전에는 꼭 필요하자. 네. 필요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요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는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 팔 뒤꿈치부터 내려갔다가 아니 이게 네. 돼요? 네. 와 된다고? 진짜 시원해 허벅지. 네. 엄청 시원해요. 허벅지 너무 시원해. 엉덩이 바닥으로 대고 천천히 발 뒤꿈치. 이거 어?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연 씨가 도와주시니까 내려갈 수 내려가요? 있어. 내려갈 수 있어. 있어. 지금 마이크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를 살짝 옆으로 제가 옮길게요. 힘 푸시고 네 여기에 힘 푸셔야 돼요. 흉추 조여주시고 그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말린 어깨를 활짝 열어주는 자세. 양손 머리 위로 어깨 돌려줄 거예요. 양손 머리 위로 그대로 바닥 쓸면서 옆으로 서클 해주세요. 너무 잘 되시는데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약간 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맞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나 너무 잘 돼서 징그러워. 마지막으로 숙면하기 전에 숙면에 좋은 차를 준비를 했어요. 개화차를 가지고 오고 또 개화차랑 블렌딩해서 먹을 수 있는 국화차를 준비해봤어요. 카페인이 없어서 임산부들한테도 되게 좋아서 제가 임신했을 때 먹었던 차로 자기 전에 먹으면 너무 추천해요. 아. 네. 이게 그 향기 좋았던 그 개화차예요. 차도 네.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보게요. 우와 예쁘다. 이제 차도 부러진 것 같고 보기도 너무 좋다. 혹시 하나씩? 감사합니다. 향을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막 많이 우러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향이 있어요. 있어요. 국화향과 그 개화향이 같이 있어서 네. 맛있어요. 어떠세요? 따뜻해져요. 괜찮죠? 맛있는데요? 예. 선입견이었어. 처음엔 뭔가 그냥 맹맹할 것 같고 네. 맛없을 것 같고 이랬는데 요가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엄청 시간을 막 진짜 한 시간씩 투자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한 30분 이렇게 투자해서 요가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몸 자체가 되게 편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두 분이 밖에 나가 계시는 걸 영상으로만 뵙다가 제가 그 영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그때 그 음식점 네. 그 코스 요리 갈 때 그냥 보여주시지. 이렇게 냉골에 하지만 이것도 좋았다. 아 근데 진짜 들어왔을 때 공기랑 이 뭔가 지금 예 채워진 공기랑은 좀 다르죠. 다르죠. 그게 좀 신기해요. 살짝만 했는데도. 요가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네. 두 눈 감고 네. 자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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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았어요. 밖에는 인도 카리 먹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